최근에 그 50kg 다이어트 성공해서 큰 화제가 됐던 그 개그맨입니다. 권미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만큼 사실 놀라운 그 다이어트는 네. 여성들이 다 뭐 누구나 소망하는 건데, 50kg면은 웬만한 그 20대 여성의 한 명이 나간 거잖아요. 네. 한 명 여기 있다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색하겠지만 본인이 거울 보면서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다기보다 예.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음흠. 몇 킬로까지 해야지 했더니 그걸 잃었더니 더 빼고 싶고 또 빼니까 또 빼고 싶고 이제는 막 몸무게보다도 라인을 막 갖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기간이 얼마 동안에 이렇게 뺀 거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42kg를 빼고 그 이후에 한 10kg 정도를 1년에 거쳐서 1년에 뺐어요. 거쳐서 그러니까 그 5개월에 40kg 뺄 때는 본인도 굉장히 네. 정말 힘든 과정이었겠네요. 네. 인터넷 검색어에 1위 정도 올라갔었죠? 굉장히 네. 올라갔는데 신기했나 봐요. 네, 사람들이. 네. 그때 그 본인이 사실은 이제 개그맨으로서도 네. 그런 어떤 반응은 못 얻었을 네, 텐데 네. 어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되게 응원 사실 욕먹을 줄 알았던 게 뚱뚱한 여자가 탑에다가 핫팬츠를 입고 막 노출하고 나가면은 비난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박수 응원의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고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캐릭터를 잃지 않았냐라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캐릭터를 얻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되게 기뻐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헬스걸이라는 네. 그 캐릭터로 이제 지금 다이어트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사실은 그 아무리 그 개그맨이지만 그거를 헬스걸 출연하기에 참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음고생이 좀 심했죠? 처음에 이제 이걸 해보자 라고 하신 감독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냥 제가 정말 좀 존경하는 감독님이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자 했는데 다이어트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다이어트가 그렇게 힘들지 모르고 그냥 쉬울 줄 알았어요. 살 빼는 게 뭐가 어려워라는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를 때 더 용감하게 잘한다고 제가 몰랐어가지고 처음 한 다이어트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몰라서 오히려? 네, 오히려 몰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평소에 식욕이 네.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막 식탐이 있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면 의무적으로 자꾸 손이 가서 먹게 되고 배가 불러도 또 다른 음식이 나오면 또 신기하게 먹혀요. 그래서 저한테 뭐 끼니, 식사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고 그냥 보이면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식단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식단이 저는 그렇게 먹으면 빠지나? 나한테 먹으라고 준 식단대로 먹으면 살이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초반에 했던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던 대로 말고 그냥 평균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만 했더니 살이 쑥쑥 빠져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막 그 굶고 그런 건 없었죠? 네, 굶고 그랬으면 좀 약간 몸이 안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너무 건강해서 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했어요? 운동은 아침에 이제 40분 정도 근력 운동하고요. 20분 정도 유산소 하고 저녁에 유산소 처음에는 40분 하다가 약간 정체기가 왔다 싶을 때 1시간으로 20분을 늘려가지고 했어요. 근데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분명히 그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아침 먹고 네. 그렇죠? 네. 점심 먹고 네. 또 저녁도 먹고 네. 다만 이제 본인이 그 불규칙적으로 먹던 그 습관을 좀 식단에서 바꾼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날 그 뉴스에 떴을 때 네. 그 인터넷 뉴스에 떴을 때 그 권미진 다이어트 그러면은 같이 나온 게 해독 주스였어요. 자, 네. 해독 주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그 주스가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변비도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개구먼 김영희 언니 어머니께서 변비에 시달린다니까 이렇게 야채를 채소를 많이 먹어라. 변비는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양배추, 브로콜리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섞어서 마셨더니 약간 신호가 잘 오더라고요. 언제 마셨어요?
한 제가 지금 꾸준히 마신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몇 번? 처음에 먹을 때는 공복,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식사 전에 먹고, 저녁에 식사 전에 먹고 해서 두 번을 먹다가, 이제 변비가 다 나을 때쯤은 아침에 그냥 한 번씩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양은 어느 정도로 먹어요? 사과 4분의 1쪽이랑, 전부 했을 때, 그 네, 양은 어느 정도? 컵한컵 컵한 나와요. 컵 네, 정도. 컵한 컵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식사 대용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글쎄, 그런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냥 그거랑 따로, 식사랑은 정말 따로 그거 먹고, 뭐 씻고 나갈 준비하다 보면 3, 40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침 식사하고. 그러면 솔직히 공복에 그걸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어가지고 저절로 식사량도 줄이게 되고 다이어트에 좋더라고요. 사과 한 4분의 1쪽, 그 네, 다음에 양배추 배추도 한 줌, 한 줌. 그리고 브로콜리도 한 반, 반 정도. 2분의 1, 그리고 토마토 반 개, 그리고 당근 평균 크기 반 개, 단계, 이렇게 그래서 넣고, 믹서에 같이 갈아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권미진 씨를 이 인터뷰에 힐링미터 이렇게 같이 함께 한 것도 그 부분을 꼭그 일반인들에게 좀, 아니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인터뷰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좀 알려주고 싶었으니까 그날 인터뷰 성공했다. 그리고 같이 동계 해독 뉴스라서 그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제 굶고 그것만 그것만 먹는지, 먹었다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미스거든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이제 본인이 그걸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안 먹고 그러면서 하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포기하게 그렇죠. 되고 뭐할 텐데 저는 먹을 거 정말 다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챙겨 먹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하게 네, 보여요. 건강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 이게 다이어트 후유증인가 이런 거 느끼는 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5개월에 42kg를 뺀 거는 단기간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건강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건강한 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브라이언, 젊으신 분들만 나왔는데, 제가 제일 건강한 인물로, 피검사부터 소변, 모든 골밀도 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1등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사라졌어요. 의사분도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괜히 살이 빠지니까, 나 어디 연약한가? 한 번만 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네, 전. 그래서 본인이 경험상 어때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식단 같아요. 사실 운동, 정말 막 먹고 운동을 하면 유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식단을 건강하게 조절을 해서, 운동을 하면은 살도 빠지고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사실 병을 달고 살았어요. 어떤 뭐 장이나 위 움직임도 안 좋다는 얘기 듣고 전 약간 목 뒤에 막 뼈가 튀어나온 것 같이 이렇게 올라와 뭉친 있어서 뼈인 줄 듯한. 알았는데 그게 지방이 굳은 거였고 발목도 너무 아팠고 감기도 잘 걸리고 정말 종합병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만 아파서 운동을 빼고 싶어도 한 번이 안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되찾은 게 저는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살을 빼서 외형도 변한 것도 좋지만 튼튼한 몸을 가진 게 가장 기뻐요. 다이어트를 참 건강하겠다는 게 저도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흐뭇한 게, 이제 저도 그런 관련된 책을 내고 또 하고 있지만, 20, 30대들이, 다이어트, 보기에 외형적으로 굉장히 날씬한데도,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추구하는데,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7, 8명은 정말 생으로 굶어서 하는 굶어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이어트의 모델이 좀 불행하게도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동료들, 또뭐 개그맨 아니더라도 뭐 탤런트나 가수들 보면은 아마 그 화면에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단기간 하는가 하는 쪘다 거, 뺐다. 뺐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먹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빨리 빠질지 몰라도 또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그게 이제 먹고, 요요 현상이죠. 왜냐면 그 식단을 평생 먹고 살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 다이어트 신조가 주식으로 다이어트 해라라는 게
평소 먹던 사람이 그걸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걸 끊어도 계속 그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안 먹고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일반식 한 끼만 해도 2kg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헬스걸 할 때는 아예 저염식을 하다가 일반식을 먹으니까 살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닌데 몸무게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1년이지만 어쨌든 10kg를 좀 빼면서 지금은 운동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살이 확 올라가지도 않고 하루 정도 밤에 막 먹었다고 해서 또 몸무게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식단으로 다이어트 하라는 말을 진짜 해주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날씬해졌어요, 정말. 네. 정말 날씬해요. 아, 네. 그 날씬해진 모습으로 가장 살 빼면 하고 싶다. 저는 뭔가 뭐였어요?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여성분들이 하는 다리 꼬기라든지 쭈그리 앉기 혹은 뭐지? 옷을 그냥 입어보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기라든지 버스 자리에 두 명 앉는 자리에 좀 당당히 나도 이게 한 칸만 차지하기, 이런 평범한 것들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와닿는 말이에요. 다리꼬기, 층계 한 번에 올라가고 싶기, 또 대중 그 버스나 이런데 맞아요. 목욕탕도 가보기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옷집에 들어가도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어요. 입어볼 수 없고 안 맞는 거 아시니까. 그리고 여자 옷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옷집 가면은 디자인을 볼 수 없이 그냥 제일 큰 거, 사이즈 나오는 거, 남자 거 이렇게 사서 괜히 창피하니까 내 게 아닌 척 포장비 1,000원 드려서 선물하는 척 포장해주세요 라고. 그런 평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 뭐 개그맨으로서의 꿈도 좋고 네. 또 다른 꿈도 좋고 그 정말 그 본인이 난 이건 하고 싶다 이 꿈은 뭔가요? 일단 다이어트가 온 사람의 관심사인 것처럼 봐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조금 공부해서 내가 겪은 거를 바탕으로 공부까지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는 요리학원이나 뭐 그런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그우먼이라는 직업도 좋고 하고 있지만 방송이 아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겪고 있는 그거를 알아서 저는 그런 게 일단 제일 가까운 최근의 꿈이에요. 작년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거미 씨한테 참 네, 많은 걸 네,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던 네,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또 기존의 팬, 또 최근의 일로 더 많은 팬들이 생겨나고 앞으로 더 많은 팬들이 생겨날 텐데 그분들한테 정말 더 그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개그우먼 되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